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죽어가는 여인은 자신이 호주에서 온 소포의 포장지 한 장을 읽다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구겨진 소포 포장지에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 한 부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 런던에서 설교한 내용이었는데 이것이 미국에 건너가서 인쇄되어서 책이 되어 나온 겁니다. 이 책은 물론 전 세계에 보급이 되었겠지만 특별히 호주로 배송이 되어서 보급되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책갈피가 찢어지고 찢어지고 해서 포장지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책의 작은 한 부분이 다시 영국 런던으로 소포로 포장지로 되어서 돌아오게 된 거죠. 여러 해 전에 스펄전 목사님이 런던에서 했던 이 설교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런던에 사는 이 여인의 손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죽어가는 이 한 사람을 회심시키고 그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32년 동안 쉬지 않고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으로 길고도 긴 사역의 마라톤이었어요. 바울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쳤어요. 그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은 미움도 받고 핍박도 많이 받아서 생명이 위태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났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좀 목격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전하던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사역이 거의 이제 막을 내리는 그런 때가 되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장을 읽고 있어요. 이 편지를 쓴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에 의하여 로마 옥중에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역이 이제 끝이 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역의 바통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달하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강력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웃에게 전달되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자, 이 땅에서 자신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자신이 지상에서 쓰는 이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장을 써내려가면서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거 꼭 전파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재림이라고 하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주님께서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왕이요 또한 심판자의 모습으로서 하늘에서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실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오시면 그때에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일 우리가 게을리 하면 안 된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재판관으로서 우리 각자가 살아온 삶의 행적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도록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 모두에게 다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시간과 물질과 능력과 건강과 그 외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했는지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에 대한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충성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의 선택에 대한 이런 칭찬과 책망이 분명히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짤막한 우리의 인생이 끝나서 나중에 주님을 뵙게 될 그때에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는 주님의 그 꾸지름을 듣는 것은 정말 정말 끔찍한 일이겠죠. 드디어 우리 모두는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구나 이런 칭찬과 평가를 주님으로부터 받도록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사역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디모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성경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장래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 모든 내용들이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인간의 장래를 결정짓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것은 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몰라서 뭐 전하지 못한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거 전하면 됩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생명으로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 이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 우리가 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렇죠? 말씀을 전하라 했는데 이걸 우리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 때로는 기억하면서도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렇죠?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자동차 정비를 위해서 메카닉 숍을 방문했었습니다. 자동차 정비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저는 의자에 앉아서, 목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전화를 열어서 제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쭉 읽고 있는데 잠시 후에 제 옆에 어느 로컬 여자분이 앉았어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한두 마디 말을 주고받고, 그러고는 저는 또 다시 성경 읽기로 돌아갔어요. 한참 제가 성경을 읽고 뭐 자동차 정비가 많이 진행되고 이제 거의 끝날 즈음에 갑자기 번뜩하고 제 생각이, 제 어떤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너는 목사가 되어서 지금 왜 성경만 읽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누어 주지 않느냐, 그런 책망의 소리가 제 마음속에 들렸습니다. 참 여러분 부끄럽죠. 그렇죠? 부끄럽고 너무나 그런 책망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저 자체가 제 스스로를 살펴보게 했습니다. 우리가 참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자동적으로 되지 않고 의도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일을 통해서 한 가지 제가 또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나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내가 더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유튜브 찾아서 막 듣습니다. 그리고 또 간증도 있잖아요. 뭐 새롭게 하소서 막 이런 것도 많이 듣고, 예, 다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이죠.
나의 신앙생활, 내가 믿음으로 성장이다, 내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자세를 깨쳐버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관심을 쏟을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매주 만나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서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특별히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불신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VIP 손님으로 초대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보자,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왔습니다. 잘 되고 있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계속 꾸준하게 이 실천에 옮기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좋은 그만한 결과들을 보여주실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기중심적인 그런 방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점차적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시선을 맞추는 조금 더 발전되고 균형이 있는 그런 성숙함을 우리가 지향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번 주로 목장 모임이 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여러분 방학이 되면 그냥 집에서 놀지만 않았잖아요, 그렇죠? 꼭 방학이 되면 무엇이 있었죠? 숙제가 있었습니다. 숙제. 제가 오늘 방학을 선언하는 이날 여러분들에게 또 숙제도 하나 선언합니다. 내가 목장 모임에 초대하고 모시고 갈 VIP 손님 누구일까? 그거 여러분 그런 마음의 부담을 꼭 가지시고 가지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찾으셔야 돼요. 이번 두 달의 방학 기간 동안에 여러분 숙제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를 내가 목장 모임에 초대해야 할 것인가 꼭 기도하시면서 고민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영적인 시선을 넓혀서 나 이게 아니라 낙오된 영혼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 약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 아멘 하셨습니다. 숙제 꼭 해오십시오. 두 달 후에 뵙겠습니다. 물론 그전에 교회도 계속 나오시고 그 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르리니 여러분 이미 이 때가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성경 말씀이 명백하게 죄로 정한 것을 죄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세상의 문화와 변화되고 있는 도덕의 기준에 현대사회가 또 현대교회가 장단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세우는 교회 지도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라는 이 구호를 외치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론과 가치관은 이 말씀의 저울대 위에 올려져서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점점 말씀에서 멀어져가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의견과 주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의 권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염려스러운 신앙의 양상이 있습니다. 좀 적당하게 믿자라는 이런 태도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적당한 수준에서 교회 생활 우리가 조금 멀리서 관람하면서 우리가 즐기면서 조금은 세상과 손을 붙잡고 또 조금은 타협하면서 살자, 이런 비신앙적인 자세가 바로 참으로 염려되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차피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는 것 아무도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 너무 골똘하게 믿을 필요도 없고 어쩌면 특별히 하기 정도로 구원만 받을 정도로만 우리가 편안하게 믿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믿음의 자세를 미지근한 믿음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정죄했어요. 주님은 이런 타협되고 열정이 없는 믿음을 역겨워하십니다. 그래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이런 믿음은 내가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따라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주님은 충성된 사람을 원하시고 또한 찾으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크든지 작든지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반에 튼튼히 서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충실하고 열정적으로 주께서 맡기신 직분 다하는 칭찬받는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작습니다. 아멘. 1부 예배와 2부 예배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 아멘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나이 탓일까요? 아니면 식사 시간이 가까워서 그럴까? 예, 계속 연구 중입니다. 자, 2번 함께 하겠습니다. 열심히 달려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오로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 쏟아부었던 사람이에요. 이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이와 같이 헌신적인 사역자의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끝나고 있다라는 거 정말 정말 깊이 인식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제는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어요. 제사장이 짐승을 잡거나 아니면 곡식을 마련해서 제사로 태우고 바치면 그 후에는 포도주를 제단에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게 전제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마지막에 이 전제로 끝이 나는 거예요. 전제를 드리지 않으면 그 제사는 완성된 제사가 아닙니다. 전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완성되는 것이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듯이 자기 자신의 모든 육신과 온 영혼과 전체를 헌신적으로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헌신의 삶이 끝나고 오로지 마지막 한 가지를 남겨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전제였습니다. 전제에 사용되었던 붉은 포도주는 무엇을 연상했겠습니까? 피를 연상했습니다. 연상케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곧 죽어서 피를 흘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포악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자신이 곧 순교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목이 잘려서 피를 쏟는 이 끔찍한 죽음을 앞두고 사도 바울은 이것이 주님을 향한 자신의 마지막 헌신, 즉 전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남긴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께 고백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여기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운동 경기에 자주 이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주 다른 성경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신앙인의 삶을 운동 경기에 비유했어요. 마치 레슬링이나 또는 복싱을 하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참으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그럼 누구겠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의 영들, 악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영적인 삶을 거스르는 우리 자신들의 육신적인 욕망을 가리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웠다라고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에게 간증하고 있어요. 또 바울은 믿음의 삶을 달리기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비유를 합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이런 달리기 대회가 아주 크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장거리를 달리는 마라톤과 같은 경기는 평생토록 믿음과 헌신의 길을 가야만 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상황을 잘 비유해 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하여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코스를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을 그 상급과 상급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바울은 마치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이 월계관을 받아서 머리에 쓰듯이 자신의 머리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씌워질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광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이런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달려왔던 길을 디모데도 똑같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내로서 어려움을 견뎌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이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가운데서 주께서 주시는 이 영광을 모두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81년도였어요. 여름에 미국 네브라스카주에서 펩시콜라 회사가 주최하는 10km 경주가 있었습니다. 다이어트 펩시 챌린지 10K라는 이름의 제목의 대회였습니다. 여기에 빌 브러드허스트라는 사람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브러드허스트는 이때로부터 10년 전에 뇌에 손상이 와서 몸의 왼쪽이 마비된 상태였어요. 불구자죠. 그래도 브러드허스트는 1200명의 다른 선수들 틈에 끼어서 출발선에 섰던 것입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곧 모든 선수들이 앞을 다투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브라더허스트는 자신의 성한 오른편 다리를 앞으로 내밀고는 그 발을 디디고서 굳어진 자기의 왼편 다리를 옆으로 옮기는 이런 모션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갔지만 뭐 순식간에 까마득하게 뒤떨어졌겠죠. 그렇죠? 잠시 후에는 다른 모든 선수들이 아예 눈앞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브라더허스트는 포기하지 않고 땀을 흘리면서 발에서 느껴져오는 모든 통증을 견뎌가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경주는 1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기 긴 거리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이 경주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빌 라저스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미국의 마라톤 선수가 29분 4초를 기록하면서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빌 라저스는 1970년대 후반에 보스턴 마라톤 그리고 뉴욕 마라톤을 여러 차례 석권했던 사람이고 미국 대표로 올림픽 경기에 참전하기도 했어요. 그 사람이 이기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다른 거의 모든 선수들도 이 코스를 뛰는 데 1시간을 넘기지 않았어요. 기록상 가장 늦게 도착한 선수는 1시간 11분 59초를 기록했습니다. 장애인으로서 경기에 임했던 브러드허스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기 진행자들은 브러드허스트가 아직도 뛰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경기가 이제 마무리된 걸로 생각을 하고 이제는 시상식에 들어갔습니다. 시상식이 다 끝난 후에 브러드허스트는 2시간 29분 만에 결국 10km 코스를 마쳤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대회에 1등을 차지했던 마라톤 선수 빌 라저스는 브러드허스트에게 다가가서 자기 목에 걸고 있던 금메달을 벗어서 브러드허스트에게 걸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보다는 당신이 더 열심히 뛰었어.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경주는요,
누가 더 빨리 달리는가에 대한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성실하게 자기 앞에 펼쳐진 이 삶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면서 완주하는가, 여기에 대한 경주인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는 뭐 내가 왕년에 얼마나 멋지게 달린 적이 있는가, 이게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얼마나 옛날에 오랫동안 지금까지 달려왔는가, 이것도 그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넘어지고 또 헛걸음질을 하다가 느지막하게 출발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결승선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앞으로 남은 코스를 잘 장식하는 겁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저앉거나 탈락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투지를 가져야 하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고 맡은 직분을 다하여서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러서 영광의 면류관 받아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 함께 하겠습니다. 속히 오라.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두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로마 감옥에서 살아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디모데가 빨리 로마로 와서 자기 곁에 있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지난 목요일에는 구춘자 권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천국으로 이미 가신, 천국 이미 도착하신 권사님을 의미적으로 환송해 드렸습니다. 권사님은 뇌를 다치셔서 말을 잘 하지 못하셨지만은 대단히 행복한 삶을 사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늘 곁에 계셨고, 그리고 특별히 큰아들 우리 고경엄 집사님 얼마나 효자입니까? 권사님 정말 정말 잘 모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사랑하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곁에 있는 것, 이게 크나큰 복입니다. 특별히 옛날 문화로는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장사를 지내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자기를 위해서 이 일을 해주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렇게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참 신뢰감을 많이 주는 든든한 동역자고 또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바울에게 실망을 안겨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만입니다. 대만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사역을 했었어요.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와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그게 대마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마가 복음사에게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갇혀서 고난을 받고 있을 때에 대마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변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대만은 세상의 것을 사랑했고 세상에 던져주는 죄의 유혹을 뿌리시지 못하고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물질과 향락의 유혹은 대단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위대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 할지라도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대만은 성경 말씀에 자신의 이름이 정말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기록되는 크나큰 오명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대만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지 못한 참으로 부끄러운 예가 되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사물처럼 완전히 주님께 헌신되고 바쳐진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고난이 따라다녔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뭐 자동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피해가는 것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내로서 믿으며 견디는 그런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이 주심을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자기 편에 서서 변호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난폭한 네로 황제 앞에 어떻게 나타나거나 또 어떤 한마디를 할 그런 용기가 있었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자기를 실망시켰지만은 바울은 그 사람들을 오히려 이해하려는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인해서 때로는 섭섭하고 실망스러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기를 힘쓰는 것, 이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고 그 순간의 위기를 사도 바울이 모면할 수 있었다라고 여기에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울은 자신이 구원을 얻어서 천국을 상속받을 것을 여기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이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1997년도 그때 우리 부부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인도에서 선교사로 일하기 위해서 시애틀을 출발을 했어요. 시애틀을 떠나면서 우리가 존경하던 한국에서 선교사로 많이 사역하셨던 25년 사역하셨던 데이비드 로스 미국 목사님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목사님처럼 벌써 선교일을 다 마치고 본국에 돌아와서 은퇴를 앞둔 상황이면 참 좋겠습니다. 한 30년 우리가 건너뛰어도 문제 없습니다. 목사님처럼 그냥 그렇게 다 일 마치고 그냥 이렇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앞으로 갈 길이 참 아득하고 과연 우리가 사역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 과정 건너뛰고 곧바로 은퇴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말을 들으시고 목사님은 펄쩍 뛰셨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약한 말을 하느냐, 그런 마음 약한 말을 하느냐, 그렇게 가볍게 야단을 치셨어요. 목사님은 참 온유하신 분이라 세게 야단 안 치십니다. 가볍게 야단 치셨어요. 그러나 그 의미를 저희들이 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전할 경주를 우리 앞에 탁 펼쳐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앞으로 달려갈 생각을 하지 않고 이미 마라톤을 다 뛰신 분을 우리가 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도 이미 마라톤을 다 뛴 것으로 하나님이 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나약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도 분명히 아직도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뜻이 있고 목적이 있으십니다. 다른 사람이 달려간 경주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각자의 경주에 열심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 완주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편지를 쓴 후 얼마 되지 않았어, 어쩌면 몇 주, 어쩌면 한두 달, 네로 황제의 칼을 받아 목이 잘라졌어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네로 황제의 영광과 하늘을 찌르는 듯하는 그 권력을 우르르 보았겠죠. 그리고 반대로 차가운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전제로 바쳐진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네로 황제와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정반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는 매년 아이들이 여러 태어납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기 이름을 네로라고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나 사도 바울의 이름을 따라서 아기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 아들 이름도 바울입니다. 주님께 주신 말씀의 사명 잘 감당하시고 신앙인으로서 마라톤을 충실하게 달리는 가운데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잘 달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칭찬과 더불어 은혜의 면류관 받아쓰고 또 남는 그런 주님의 복된 일꾼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